안녕하세요, 서바이디. 저는 라오스에서 온 유학생 부터말리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저는 라오스 전통 악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라오스 전통 악기는 어떤 악기신지 궁금하시죠? 라오스 전통 악기는 겐이라고 합니다. 겐이라는 악기는 아주 옛날부터 이야기 있었어요. 옛날에는 한 부부가 숲에서 난 바람 소리를 듣고 이 악기를 만들게 되었어요. 이 악기를 대나무로 만드는 악기이고요.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통 악기를 비슷한 악기 있습니다. 생황이라는 악기이고요. 연주법부터 나는 소리까지 너무 비슷해요.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옛날부터 이 악기를 많이 연주하게 되어 바오켄이라고 제목으로 씁니다.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라오스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악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라오스를 대상하는 악기로 음악으로 네, 자리 매김하였습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겐이라는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지만 요즘은 라오스 오래 떠났기 때문에 이 악기를 듣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. 국악으로 만나는 아시안 음악, 아시안 시너위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